안녕하세요.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씨 무속인입니다. 2021년 12월달 운세를 갖고 찾아왔습니다. 자, 발디들 용맹하죠. 그다음에 영리하고 총명하고 활동적이고 부지런하는 성격들이죠.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. 뭐 이제 조금씩 다 변화라는 건 있으니까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음력은 11월달입니다. 말하고 쥐가 되겠죠. 아, 모든 거에 매사에 조심을 하시고 건너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전 조심하셔야 되겠죠. 사업 조심하셔야 되겠죠. 불이한 투자는 손재가 따라온다. 그 다음에 또 지인과 친척들 뭐 부부관계도 조심하셔야 되고, 사손 때문에 부부지간에 많이 시끄러운 달이 이번 달이 될것 같으니, 자, 매사에 조심해서 한 템포 늦춰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문서를 파실 것 같으면 빨리 파시고, 문서를 칠거 가시면 한달 뒤에 12월 달에 가시든지 1월 달에 가서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대박이 나진 않더라도 한 템포만 늦춰 가시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,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해서 건너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. 이거는 띠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주팔자를 갖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